어제 당정이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 협력이익 공유제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해보자는 데 있습니다. 이 공유 방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R&D를 통해 얻는 이익을 나누거나 대기업의 성과 달성에 기여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이 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세액공제,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번 당정이 마련하려는 제도의 핵심입니다. 이 공유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마치 대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중소기업에 나눠주려는 시도이며 대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합니다. 또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. 그러나 이번 방안은 이 공유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. 이 공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. 이 공유제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제도라는 지적도 사실과 다릅니다. 영국 롤스로이스와 일본 후지스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. 이 공유제는 기존의 약탈적인 원하청 방식을 대신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에도 도움이 됩니다. 이 공유제가 대중소기업 상생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.